설 연휴 전날인 오늘 이른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이 섞이면서 전국의 고속도로가 평소 주말보다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전국 교통량은 497만 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5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 정체는 오후 6시에서 7시쯤 정점을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오후 9시에서 10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12시 요금소 출발 기준으로 서울에서 지방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대구 4시간 10분입니다.